태양의 시대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근대 이전 시기를 다룬 문학을 보면 흔히 그냥 비스킷이라 번역되는 보존식에 대해 나온다.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사먹는 그거랑 같은 거긴 한데 200배 정도 단단하며 선원들의 이빨이 상할 정도라는 묘사가 나온다. 이것이 하드텍, 건빵의 기원이며 원형의 슈피스켓이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이르러 사각형으로 규격화되었다. 이 탄수화물 덩어리를 부수고 물에 갠 뒤 마찬가지로 보급되는 식량인 돼지고기나 베이컨의 비계로 볶고 소금이나 후추로 양념한 것이 지옥불 스튜, 바로 헬파이어 스튜다. 오늘은 헬파이어 스튜 맛집을 찾아왔다. 잘했다. 지금부터 헬파이어 스튜 조리법을 소개하겠다. 1. 건더기를 박살낸다. 2. 물에 갠다. 우유나 스프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대 생산된 건빵은 쉽게 박살나지만 전통적인 하드텍은 워낙 딱딱해 물에 불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고기를 볶는 것이다. 도마가 고기보다 짧지만 상관없다. 접어서 자르면 된다. 3. 고기를 볶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프라이팬에 스토브에 올리니 불이 꺼진다. 받침대를 두고 왔다. 무겁지만 들고 있어야 한다. 전쟁 중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양파나 버섯, 감자 같은 것들을 잘게 썰어 넣으면 제법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먹어봐야 알 수 있겠다. 4. 적당히 볶은 고기에 눈물 젖은 빵, 아니 건빵을 투하해준다. 5. 물기가 적당히 날아갈 때까지 볶으면 완성. 팬의 크기에 비해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개의 건빵이 하나의 건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 폭식. 잘했다. 맛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사로를 먹는다. 정말 좋았다.
애기통풀도 맞다고 한다. 다음에는 조선시대 전투식량을 해먹을 예정이다.